근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하실 일이 있으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을 아는 자리라거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일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좀 당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당황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사적인 상황은 괜찮은데? 사적인 상황도 당황하면 그렇게 되고 비즈니스 예. 상황도 당황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꺼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불안한 감정이거든요.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어. 내가 혹시 잘못될까라는 불안도 있을 거고 또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생각 상담하기에는 또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좀 부족해 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나 또는 나보다 후배나 어린 아이들 앞에서는 불안하지 않죠? 그렇게 어린 애들이랑은 그렇게 얘기를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동생들 아니고서는. 예, 그러니까 네.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차이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떨릴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돼요. 내가 그 이면에는 잘못될까봐라는 불안 또는 실수할까봐 나를 우습게 여길까 아니면 좀 모자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싶은 마음. 네. 근데 잘하고 싶은데 결과가 안 좋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으면 어떨까? 내가 뭘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이제 마음을 비운다 그러는데 운동도 그래요. 초보일 때는 힘이 들어가요. 잘하고 싶으니까. 연습이 많이 할수록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힘이 빠진다고. 모든 운동이 그래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일하잖아.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면 실전에 힘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을 좀 버리는 거지. 내가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떨리는 건 당연해요. 안 떨는 사람 없다? 저 지금은 안 떨잖아요, 제가. 당연히 여기서는 안 떨죠. 제가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많이 해봤고 이거를. 이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대충은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떠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파이널 때 교수님들 앞에서 다섯 명 교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사를 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때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잘하고 싶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학위 못 받잖아요. 내가 몇 년을 개고생했는데 진짜 막 몸에서 막 썩은 내가 날 정도로 고생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날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김미경 원장님이 논문 사태가 난 바로 직후라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 막 뚜껑 열려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논문인데 왜 안 되냐. 아, 얘는 공인인데 혹시라도 누가 꼬투리 잡으면 이거 조금이라도 좀 더 깨끗하게 해와라. 그래서 한 교수님 하나가 그 믿었던 교수님 하나가 끝까지 반대해갖고 나머지 교수님 내보낸다 오케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개월을 이제 다시 준비했죠. 자, 6개월 후에 제가 논문 발표를 합니다. 제가 떨었을까 안 떨었을까. 안 떨려 이제는. 왜 떨어뜨린 그 교수님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화기애애하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나도 안 떨렸어요. 6개월 만에 그 자리에 섰는데 완전 반대인 거야. 막 웃으면서 막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는 뭐 또 떨어뜨리겠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죠? 6개월 동안 내가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다 보완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 교수님한테 이제 저는 누가 털어도 정계에 나가도 나는 괜찮아. 이제 완벽하게 썼어 논문을. 아니 농담이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는 불안해서 그렇고 왜 불안한가?
더 잘하고 싶은 생각. 그럼 차라리 뭐 잘할 거 뭐 있어? 라는 힘을 좀 빼는 부분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낯선 환경을 불안해해요. 낯선 환경을. 지금 낯설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잖아요. 그죠? 두 분은 좀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붙어 앉아 있고, 두 분은 혹시 늦게 와서 이제 앉은 거고, 앞에 못 오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가도 끝에 앉잖아요. 그쵸? 예, 깨끗해 앉잖아. 이렇게 이렇게 앉잖아. 옆에 바짝 붙으면 어때? 아니, 이게 비어있는데. 내가 이렇게 끝에 앉았는데, 저기도 자리 많은데, 어떤 사람 내 옆에 바로 앉아.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럼 기분이 어떨까, 나는? 그 사람 뭐야? 왜 내 옆에 앉아? 앉아도 되잖아요. 그쵸? 불안한 거예요, 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불안할 필요는 없거든. 생각해보면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물론 없죠. 어떻게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제일 문제가 불안이에요, 불안감. 이유 없는 불안감. 생각해봐, 아무 이유가 없이 불안한 건 병이고. 병이에요, 병. 그거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불안하지? 생각해보는 거야. 별거 아닌데. 아,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